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에는요, 제가 이전에 집필했던 안드로이드 모바일의 모이해킹, 책을 소개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요 책이 나온 지 벌써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거의 4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계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여기에서 소개한 그 환경이, Insecure Bank라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도 교육을 할때 인시큐어 뱅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금융 앱을, 가상 앱을 테스트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변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신 그런 녹스 버전이나 그런 것들, 이렇게 분석하는 환경들이 많이 변했어요. 사실 이 책을 쓸때그 기준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신 환경에 맞게 이제 인시큐어 뱅크를 동작시키는 과정을, 이 서버를 동작시키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또 실습과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꼭이 영상을 보시면서 환경을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다른 실습들을 하실 때는 동일합니다.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혹시나 또 달라진 점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언제나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게 또 실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환경 구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파이썬 그 개발을 하거나 여러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할때이 아나콘다라는 환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아나콘다는 이제 파이썬이 설치가 되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 분석과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듈에 사용하는 라이벌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설치가 돼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도구들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저도 요것을 이제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환경을 맞춰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나콘다라고 사이트에 가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PPT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PPT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나콘다 파이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아나콘다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쪽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get started,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이쪽에서 이제 프로덕트 인디비주얼 개인 버전이죠. 개인 에디션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거의 다 64비트 환경이기 때문에 윈도우즈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 과정은 그냥 넥스트 넥스트 계속 누르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되셨으면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패스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파이썬을 설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난 뒤에 파이썬을 그런 환경 설정, 패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야 요것을 설정을 해줘야만이 다른 경로에서도 여러분들 파이썬 명령어나 아니면 아나콘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 명령어들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패스를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기존에 다른 파이썬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다면, 특히 이제 다른 버전의 파이썬들의 이점대가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좀 삭제 후를 하고 난 뒤에 설치들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설치가 되면요, 저같이 이제 아나콘다라고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가 아니고요, 이 아나콘다 프론트, 이게 커맨드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실행시키면은 우리가 윈도우즈 CMD처럼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나콘다 프론트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콘다라는 명령어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설치하거나 관리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버전을 확인해 보시면은 아나콘다에 관련된 4.8.2 버전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치되어 있는 이 버전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 3.7.6이라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3버전을 설치하시면은 파이썬 3점대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 저희가 이 인시큐어 뱅크가요 파이썬 3점대에서 동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더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좋은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개발이 이제 중단이 됐기 때문에 파이썬 2점대에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우리는 아나콘다가 지금 현재 파이썬 네, 그 3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파이썬의 가상 환경을 구축을 해서 2점대도 동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의 공간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콘다를 이용해서 저희가 2점대 버전의 환경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다라는 명령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콘다, 그 다음에 create,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파이썬 그 나중에 가상 환경을 설정 그 들어갈 때 사용되는 그런 네이밍이에요. 그래서 가상 환경 이름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뭐 파이썬 2라고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다 버전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별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들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2.7 버전 환경, 그러니까 파이썬 2.7 환경으로 저희가 가상으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요, 이 안에 지금 현재 아나콘다 파이썬 3 버전의 기반 아래에다가 저희가 파이썬 2.7이라는 것으로 다시 환경을 만들어준다,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 3를 여러분들이 환경을 구성하더라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오픈소스 GitHub나 그런 데서 받았는데 그게 파이썬 2 버전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다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파이썬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라고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콘다, 그 다음에 activate, 그 다음에 py2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비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deactivate로 명령어를 나중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을 다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중요한 것은 이제 안드로이드 인시큐어 뱅크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겠죠. 바로 여기 환경에서 사용하는 인시큐어 뱅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시큐어, 예, 인시큐어 뱅크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깃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행할 그 공간에다가 하나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저는 D드라이브에다가 안드로이드 인시큐어 뱅크 2라고 폴더 쪽에 안에다가 압축을 해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APK 파일이 하나 설치할 거, 저희가 나중에 이제 녹스 플레이어에다가 설치를 할 것이고요. 우리는 요 안드로이드 랩 서버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파이썬 환경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요것부터 이제 서버를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했던 명령어 했던 곳에서 여기로 이동을 하고요. D 드라이브로 옮겨 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requirement.txt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 환경을 동작할 파이썬 그 모듈들의 정보들이 있고요. 이게 설치할 모듈들이죠.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요것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ip 명령어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에요. pip install -r requirement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셔가지고 설치를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플라스크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크 기반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모듈들, 파이썬 관련된 모듈들을 자동으로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웹이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웹이라는 모듈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맞아야 돼요. 0.3.7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거가 다 설치가 되고 난 뒤에 또 별도로 또 설치를 할 겁니다. 자, 혹시나 여기서 이런 명령어들이 좀 중단이 된 것 같으면 엔터를 쳐주시면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설치를 또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겠죠. pip install 그 다음에 web.py는 0.37 이렇게 해서 다시 모듈을 pip install 이용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요거는 이제 설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면은 이렇게 에러 없이 동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동작을 시킬 거냐면요, app.py 파일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서버 역할을 해요. 그래서 파이썬 app.py로 실행을 하시면요, 요것이 이제 포트가 하나 동작이 되면서 이렇게 방화벽을 열어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액세스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난 취소하시면 나중에 열어야 합니다. 가서요. 그래서 액세스 허용을 하시면은 이제 다른 쪽 앱에서 이제 동작이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다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스 플레이어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녹스 플레이어 설치하는 과정들은 앞에 영상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녹스 플레이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안드로이드 앱, 앱을 이렇게 가상 에뮬레이터로 실행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시큐어뱅크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것 중에서 APK 파일 있죠? 네, 요것을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설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됐죠? 그래서 녹스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설치를 하시면은 요게 하나가 설치가 돼요. 됐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앱이 좀 아이콘이 작아서 이렇게 돼 있죠?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현재 요것이 서버를 이제 바라보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저희가 IP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거 윈도우즈의 IP, 저는 이제 무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 IP 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스 플레이어에서 금방 설치했던 실행했던 인시큐어 뱅크 있죠? 요것을 설정 파일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패스워드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패스워드 계정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거기 GitHub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용해서 이제 로그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디네시, 그 다음에 아래는 앞에 대문자 디네시, 그 다음에 골뱅이 123 달러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요쪽에 이제 로그인 정보가 이렇게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을 누르다가 잘 안 되면요, 이게 조금 버그성이 좀 있습니다. 몇 번씩요. 그러면은 동작을 시키면서 뒤에 있는 서버에서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좀 밀렸던 것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뒤는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서 실습을 하나씩 하면서 안드로이드 앱 진단을 배워가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콘다 3버전에서 아나콘다 3버전에서 이제 인시큐어뱅크 환경을 설치하는 과정을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